인류는 끊임없이 생존해왔습니다. 사냥과 채집의 시대, 전쟁과 전염병의 시대, 그리고 의학과 기술의 시대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오래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원전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과 최대 기대 수명, 그리고 그 수명을 결정지은 생활 환경과 조건들을 따라가 봅니다. 기원전 만년, 신석기 시대, 평균 수명 25세에서 30세, 노년 기대 수명 50세에서 60세. 이 시기의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그리고 초기 농경에 의존했습니다. 주로 곡물, 야생 뿌리, 사냥한 고기를 섭취했지만 영양 불균형이 심각했고 신선한 물의 확보도 어려웠죠. 또한 출산 중 사망률, 감염병, 맹수의 위협도 수명 단축의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을 넘긴 이들은 고요한 부족 생활 속에서 비교적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고대 문명 시대, 평균 수명 30세에서 35세, 노년 기대 수명 60세 전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 문명은 농경과 도시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불러온 위생 문제와 전염병, 그리고 강력한 태양 아래의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했죠. 귀족층은 밀, 맥주, 양고기, 과일을 풍족하게 먹으며 상대적으로 장수할 수 있었지만 노예나 일반 민중은 단조로운 식단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수명이 짧았습니다. 기원전 500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평균 수명 30세에서 35세, 노년 기대 수명 65세에서 70세. 이 시기는 철학과 의학이 발전하며 위생에 대한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스의 지중해식 식단은 오늘날에도 건강식으로 평가받을 만큼 훌륭했죠. 올리브유, 생선, 포도주, 곡물이 주요 식품이었고 귀족들은 목욕탕과 의료의 혜택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노예제, 그리고 기후변동으로 인한 기근이 반복되며 서민들은 여전히 단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500년 중세 초기, 평균 수명 30세 전후, 노년 기대 수명 55세에서 65세.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은 혼란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수도원과 농촌에서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안정적이었고, 특히 수도자들은 소식과 규칙적인 생활, 청정 지역에서의 생활로 상대적으로 장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농민은 밀 중심의 단조로운 식단, 위생 불량, 약재 부족, 분만중 사망이라는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1300년대 흑사병의 시대, 평균 수명 17세에서 30세, 노년 기대 수명 50세에서 60세. 전염병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쥐와 벼룩이 옮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도시의 폐쇄된 환경과 비위생적인 거리, 그리고 사람 간 접촉이 그 파괴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시기의 식생활은 곡물 중심으로 한정되었고 가축 전염병으로 단백질 섭취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력과 고립된 환경 덕에 장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1600년대 과학의 눈이 열리다. 평균 수명 35세에서 40세, 노년 기대 수명 65세에서 70세. 이 시기는 의학, 해부학, 천문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병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귀족층은 전용 요리사, 천연 약초, 정제된 설탕과 차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였지만 빈민층은 오염된 물, 고기 부족, 열악한 노동 속에서 여전히 단명했습니다. 도시의 밀집 구조와 냉해 같은 기후 변화도 여전히 치명적 요소였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기, 평균 수명 35세에서 45세, 노년 기대 수명 65세에서 75세. 산업화로 인해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렸고, 이로 인해 공장 연기, 오염된 물, 노동 착취가 일상화되었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예방접종의 개념, 공공위생인식, 영양학의 발전이 시작되며 점차적으로 수명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중산층의 부상도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1900년 근대 의료의 시작, 평균 수명 45세에서 50세, 노년 기대 수명 70세에서 80세. 세균설, 백신, 항생제, 인류는 이제 처음으로 병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죠. 도시에 하수시설이 생기고 학교 급식, 모자보건, 공공병원이 퍼지면서 아이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식품 보존, 통조림, 가공식품은 장단점을 동시에 지녔지만 당시엔 명백한 생존 혁명이었습니다. 1950년 전 세계적 보건혁명, 평균 수명 약 60세, 노년 기대 수명 75세에서 85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백신 캠페인, 영양제, 식량 원조에 돌입합니다. 그 결과 세계 평균 수명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이 시기부터 비타민, 철분 강화식품, 분유와 의료보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전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대 생명의 연장을 넘어 평균 수명 약 73세, 노년 기대 수명 85세 이상. 우리는 장수를 넘어 생명 연장의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DNA, 인공지능, 맞춤형 의료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정밀하게 인간을 분석하고 치유하고 있죠. 기네스북에 오른 잔 루이즈 칼망은 공식적으로 제일 오래 장수했던 인물이며 1875년에 태어나 199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튀기거나 맵고 짠 음식들, 초콜릿과 디저트들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과 삶의 의미입니다. 수명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과 생존, 그리고 희망이 담긴 기록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